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파일 불러오시고요. 첫 번째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A2셀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비약국이라고 되어 있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두개 테이블이 존재하는데요. 처방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갖고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성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다음 의료기관 선택하시고 두 번째 더블 클릭합니다. 세 번째 성별, 그다음 생년월일, 환자 구분, 그다음 총 투약 일수, 그다음 일일 투여 횟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포함시킨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성별을 선택하고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다 여를 선택하고 두 번째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요.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005년 01 01 2005년 1월 1일 이후라고 넣습니다.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구분을 환자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총 투약 일수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침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A2셀부터 표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데요. A26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조건이라고 임의로 필드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함수가 필요하겠죠. equal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있는 G3셀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G3에 대해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실 때 열을 고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3 그냥 두셔도 되고요. F4, F4, F4 눌러서 G열만을 고정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고정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값이 건강보험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 쉼표 두 번째 조건에 오셔서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가 같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 일자가 일일 많은, 그러니까 같거나 일일 많은 행만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를 데이즈 360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AYS360이란 함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진료일자, 조제일자 차이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3 뭐 절대참조 이거 상관없고요. 쉼표 다시 B3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면 첫 번째 날짜와 두 번째 날짜 사이 값을 구해질 겁니다. 그 값이 같거나 또는 일일 많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일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가로를 닫고 엔터. 우리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건데 특별히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언급이 없으시면 데이터 안쪽, 데이터 위쪽에 있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선택합니다. 다음 범위는 A2부터 L24까지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A2부터 L24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해 오셔서 결과에 A30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고급 필터에서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이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시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주시고 우리 같은 날짜하고요. 하루 차이가 난거두개 한번 넣어볼게요. 진료 일자, 쉼표, 조제 일자. 같은 날짜를 넣었을 때 결과 값은 0입니다.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넣었고요. 만약에 하루 차이 나는 데이터를 볼까요? 진료 일자, 쉼표. 두 번째가 하루 차이 나죠? 조제 일자. B4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1이라고 납니다. 그래서 같거나 그 다음에 하루 문제에서 1일 많은 데이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건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0이 되겠죠. 같은 날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다 1이라고 한다면 하루 차이가 나는 건 1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가 같거나 또는 하루 차이 난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 있어서 작거나 같다 1이라고 넣은 거고요. 2일 차이가 나는 데이터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데이즈 360 조제 일자와 아니,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가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데이터 선택하면 이렇게 2라고 나오죠. 그래서 같거나 그다음 차이가 1일 정도 나는 데이터는 작거나 같다 1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혹시나 고급 필터에 왜 이렇게 부호를 사용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 A3부터 선택하셔서요. L2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오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할 거니까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요. 교부본에 세 번째 숫자가 1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총 투여 일수가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넣을게요. 교부번호의 세 번째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MIT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 교부번호가 있는 C3을 선택하되 조건부 서식에선 중요합니다. 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면 C3 하나만을 참조하게 되니까 F4 누르셔서 행 고정 다시 누르셔서 열만 받고 고정시켜주고요. $C3으로 바꿔주시고, 쉼표. 여기에서 세 번째 숫자 하나만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문자기 때문에 큰따옴표 묶어서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 쉼표. 두 번째 조건은 총 투약 일수가 있는 K3을 선택하되, F4 누르셔서 $K3으로 바꾸시고 그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넣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이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와서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색깔 표준색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가는데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셔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문제에서 A2부터 L24까지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한번 지정하신 다음 인쇄 영역 설정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G2셀부터 G열부터 다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커서를, 이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지열부터 다음 페이지에 인쇄가 될수 있도록 지정하는 건데요. 이셀에 갖다 놓고 나누겠습니다. 페이지를 나누기를 삽입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G열까지가 한 페이지 들어가고 H열부터 다음 페이지 들어갑니다. 네, 문제에서는 G열부터가 다음 페이지 들어가고 F열까지 한 페이지, G열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가 시작할 수 있도록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합니다. 아마 구분선이 G열 앞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선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은 추가적으로 매 페이지 인쇄할 때마다 D열이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D열이라고 하면 성명이 매 페이지마다 1페이지, 2페이지 모두 성명이 인쇄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설정하기 위해서 인쇄 제목에 가셔서요. 행이라면 행을 선택하는데 지금은 D열을 반복할 거라서 반복할 열을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 D를 선택하시면 매 페이지 인쇄할 때마다 첫 번째 페이지에도 성명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성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 나와 있는 다른 작업도 하겠습니다. 여백 탭에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백 탭 클릭하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오셔서 정 가운데 가로와 세로를 선택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죠.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 상단에 표시하면 머리끌 편집이 됩니다. 하단에 표시할 거면 바닥글 편집이 되는데 저희는 페이지 상단에 가운데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하단이죠.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 페이지마다 총 페이지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입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 수 넣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페이지 수 넣어주시고요.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넣으면 총 전체 페이지 수몇 페이지 중에서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다라고 표시가 될수 있도록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 보시고요. 예, 그 다음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눌러 보시면 총 2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2페이지 가면 총 2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입니다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 가운데 인쇄가 되고 또 하나 성명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에 성명도 나오지만 2페이지에서도 성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과 그다음 페이지 나누기와 그다음 반복할 열, 그다음에 머리글 바닥글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죠. 네, 첫 번째 주민번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이용해서 주민번호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여섯 자리를 계산하고, 생년월일에서 앞에 여섯 자리를 계산한다. 아마도 D3에 있는 데이터를 Y, Y, M, M, D, D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6자리를 계산하는 작업부터 잠깐 해보신다면 TEXT, 그 다음 생년월일 데이터를 포맷 텍스트에서 YY, M, M, D, D라고 입력하시고 만약에 가로 닫는다 하시면 이렇게 6글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다시 주민번호 여덟 번째 자리에는 성별이 남이면 1, 여이면 2로 표시한 다음 그다음에 뒤에 별표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번호와 성별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몇년몇월 며칠 그다음에 빼기, 그다음 성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숫자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빼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 뒤에다가 YYMMD에다 빼기 하나 넣으시면 이렇게 주민번호 뒤에 빼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해 가지고요.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성별이 남이라면 또 하나 주민등록번호에서요. 2000년과 그 다음에 2000년 이전 세대에 따라서 1981년 데이터가 하나 있네요. 또 2000년 이전 데이터가 있나. 2000년이면 3, 남자면 3, 여자는 4고요. 2000년 이전 세대는 남자는 1, 여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나 작성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만약에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요. 생년월일에 가서요.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기준을 2000으로 줬을 때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주민등록번호에다가 3이라고 쓸 거고요. 2000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현재 조건은 남이라는 조건이 먼저 작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남자이면서 2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3, 그렇지 않다면 1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다시 if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이제 남자에 대한 처리는 끝났어요. 아까 3과 1로 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여자에 대한 조건으로 D3에 있는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자는 4 아니면 이제 2000년 이전 세대는 2라고 하죠. 그래서 2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if를 한번 더 닫아주시면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도요. 이렇게 2000년 이전 세대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작업했습니다. 그 뒤에만 이제 묻혀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 가셔서 M% 이용하셔갖고요. 별표가 둘, 넷,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처리하셔가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투여 횟수, 일일 투여 횟수를 이용하고 약제비 총액을 이용해서요. 아래쪽에 있는 표4에 작성되어 있는 총 투여 횟수와 일일 투여 횟수에 따른 부담금 데이터를 이만큼 영역의 데이터죠. 실제 가져온 데이터가요. 그래서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값을 부담금을 찾아가지고 약품 부담금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수요일선이 3일입니다. 3일이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횟수가 3회입니다. 그럼 3과 3이 교차하는 위치 1200원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되는데요. 총 투여 횟수가 14일인 경우는 5일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투여 횟수가 한 번이다. 그럼 12%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죠. 그래서 12%라는 값을 어떻게 표시하지? 뭐의 12%냐? 약제비 총액에 대한 12%. 그래서 곱해서 표시할 겁니다. 그럼 K3에 다시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가 if 에러하고요. vlookup하고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부담금이 텍스트이면 텍스트 그대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에러 함수로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if 에러.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값 발생했을 때 값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error 약제비 총액 있는 J3 곱하기 J3 곱하기 그다음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옵니다. vlookup H3에 있는 총 투여 개수를 심표 투여 개수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K27부터 N3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심표. vlookup에서 첫 번째 열에 가서 투여 개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1에는 2가 나와야 되고요. 2에는 3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야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의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라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함수는 바로 위쪽에 있는 총 투여 횟수를 가지고 I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만큼에서 찾습니다. N27부터 L27부터 N27에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1에 2에 3에까지만 입력되어 있다면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숫자가 이렇게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면 1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0이나 1을 다
둘 다 상관없으시고요. 가로 닫고. 그럼 매치 함수를 통해서 1이라는 값을, 1의 경우는 그럼 매치는 1이 반환될 거고요. 2의 경우는 2라는 값이 반환되는데, 근데 브이로컵 함수에다가 1이라고 넣으시면 여기에서 찾을 거겠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1의 경우는 숫자 1이 나오지만 두 번째 열에서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가로 닫으시면 브이로컵에 대한 가로가 닫히신 거고요. 심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의 17%, 20%는 약재비 총액을 곱해서 표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곱해서 표시할 수가 없다. 에러가 나겠죠. 그렇다면 텍스트인 경우는 그냥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브이로컵에 작성한 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재비 총액에다가 부담금을 찾아가지고 곱해서 표시하면 되는데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이런 데이터는 곱해서 표시할 수가 없죠. 원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숫자하고 문자를 곱하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그냥 곱하지 말고 찾은 값을 그대로 표시해라 라고 수식을 작성하고요. if 에러 함수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그냥 찾아다 표시한 데이터도 있고요. 값을 곱해서 표시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품 부담금에 대한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FN 본인 부담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L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십니다. public function FN 본인 부담금 입력받는 값은 약재비 총액 그 다음 환자 구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본인 부담금은 약재비 총액이 15,000원 이상이면 if 만약에 약재비 총액이 크거나 같다 15,000원 이상이면 then 저희는 이면서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약 15,000원 이상이면서 and 그다음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then 저희는 FN 본인 부담금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 총액 약재비 총액의 30%를 할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할인하려면 약재비 총액 빼기 약재비 총액 곱하기 0.3을 하면 30%를 할인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빼기 작업을 안 하실 거면 그냥 약재비 총액 곱하기 0.7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작업하셨고요. 또 조건이 또 있나요?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else if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then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약재비 총액에서 10%를 할인한대요. 그러면 곱하기 0.1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재비 총액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else if 약재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000원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약재비 총액의 5%를 할인하라고 했습니다. 0.05가 되겠죠. 0.05. 그 다음 그 외의 경우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냥 약재비 총액을 그대로 표시한대요. 약재비 총액. 빼는 작업 없이 약재비 총액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오른쪽 이동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 번만 누르시고요. L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본인 부담금 맞죠? L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본인 부담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약제비 총액이 있는 제2, 3, 한자 구분이 있는 G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표 1에 환자 구분을 이용해서 표 2에다가 환자 구분별 진료 건수를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리피트 함수와 카운트 함수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B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리피트. 그 다음 어떤 텍스트를 반복하실 거냐면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별이 나올 거고요. 쉼표 몇 번을 반복할 거냐면 반복하는 개수는 카운트, if 두 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수가 몇 개인지만큼 세어가지고 반복하겠습니다. 뭐 보험, 건강보험을 찾아가지고 반복하겠습니다. 라고요. 환자 구분에 가서 G3부터 G24까지 선택하고요.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A28셀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시키겠습니다. if란 조건, if란 함수의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닫으시면 1이 몇 건인지를 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리피트에 대한 함수를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일반에 해당한 데이터를 몇 건인지 세었습니다. 보험에 대한 건이 몇 건인지 세었습니다. 건강보험에 해당한 건이 몇 건인지 세어가지고 이렇게 별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오른쪽 표 3에다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조제 일자, 그 다음에 환자 구분, 약제비 총액을 이용해서요. 조제 월별, 환자 구분별,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표시하는 건 sum 함수죠.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표시할 수 있겠죠. sum, 그 다음 if, 문제 제시된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if. 이제 조건을 넣는데 조제일자에서 월만 추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month, 그 다음에 가로 열고요. month에 대한 가로 여셨다면 날짜가 있는 조제일자가 있는 A3부터 A24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습니다.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1월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상관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 세 번 누르셔서요. $F28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겠습니다. if 함수 안에 첫 번째 조건 넣었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 열고요. 일반 보험 건강보험에 해당한 건지 조건을 넣기 위해서 G3부터 G24까지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일반과 같습니까? G27과 같습니까? 라고요. F4 눌러서 G$27로 바꿉니다. 27행에 있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약제비 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약제비 총액이 있는 데이터 영역 J3부터 J24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합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제 월별 그 다음에 한자 구분별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A1부터 D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G4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시된 데이터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는데요. 상품명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 분기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다가 주문량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판매량을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옵션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고요.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계산 필드의 이름을 재고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 등호를 넣으시고 가로 열고요. 주문량 빼기 판매량 가로 닫고요. 슬래시 다시 한번 판매량을 넣습니다.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 한번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합계 재고일이라는 계산 필드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계 재고일은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우리 범주의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백분율 이하 소수 자릿수가 따로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판매량, 합계 판매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 뒤에 박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판매량이 아니라, 다시 실행 취소 한번 누르고요. 판매량이 아니라 주문량이네요. 주문량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H4에다 갖다 놓으시고 필드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자,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주문량에 대해서 박스라고 표시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판매 분기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G5셀에다가 그룹이 첫 번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G5부터 G12까지 첫 번째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룹이 만들어져 있죠. 다시 한번 G14부터 G33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G5셀에다가 그룹 이름을 2013부터 2014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G14셀을 선택하시고요. 2015부터 2017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그룹 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탭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합을 표시하는데 레이아웃의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상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물론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만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벗 탭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필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자동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요. 커서를 안쪽에 아무데나 클릭, 자동 필터 정렬부터 하셔야겠네요. 약제비 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제비 총액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환자 구분에 가가지고요. 건강보험인 데이터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지하시고요. 건강보험만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위치를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I1부터 J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필터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필터 실행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본비 총액이 붉은색 계열입니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총액으로 변경한 하나 더 있네요. 평균 보험 적용 금액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다음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보조 눈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보조축 연두색 계열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에서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꺾은 선으로 바꿨고 보조축의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상반기 평균 이번비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또 축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이번 일수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보조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다가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이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다가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여기다가 이번 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번 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이번 월 맞고요. 이번 일수 금액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과 축 제목 입력하는 작업을 다 했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의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세로축의 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합니다. 0부터 최대값이 50인가요?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단위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단위만 수정하시면 자동으로 50까지 표시가 되실 거고요.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여기서 주단위만 20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000이라고 수정하시고 닫기 누르면 0부터 2000 단위로 8000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례 위치를 위쪽에다가 표시합니다.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 선택하셔가지고요.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차트 다섯 가지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한자 등록 폼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갖고요. 한자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에 한자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왼쪽에서 폼에서 한자 등록 선택하시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User Form Initialize 선택하시고요. LST 의료기관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row source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할 데이터는 H6부터 H13 영역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하나 더, OPT 건강보험에 건강보험이 선택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OPT 건강보험은 출입값을 입력합니다. 네, 오른쪽 한번 창 닫아보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 다음에 환자 등록 버튼이 나오는가 아래쪽에 환자 구분에서 우리 아까 건강보험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그 다음 OPT 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OPT 건강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북에 가서 OPT 건강이 출입값입니다. 라고 수정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클릭하면 예, 건강보험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등록 버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료기관 선택한 값과 환자명 연락처를 입력하셔가지고 환자 구분도 선택하시고요. 등록하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기존 셀을 B3셀로 기준을 잡으면 B3셀의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행 하나, 그 다음에 새롭게 줄바꿈할 수 있는 행 하나에서 플러스 2가 되면 B4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실 거고요. 의료기관은 폼에서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환자명, 그 다음에 연락처 각각의 일반을 선택하면 일반, 보험을 선택한 보험, 나머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건강보험이 입력되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CMD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까 기준 셀이었죠? 아이는 레인지 B3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플러스 2를 하는 이유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일행과 새롭게 줄바꿈한 일행을 더합니다. 셀즈 i,2가 되겠죠. 두 번째는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3은요. 시열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TXT 환자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열에다가 D열에다가는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옵션에서 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OPT 일반이 true라면 저희는 셀즈 i,5에다가 일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else if 일반이 아니라 보험이라면 저희는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했을 땐 각각의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둘도 아니라면 세 번째 거는 그냥 조건 따로 if 넣지 않고요. 나머지인 경우는 건강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사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한 작업을 확인한 다음에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 등록에 가셔서 하나 선택했고요. 환자명 입력하시고요. 연락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 선택하고 등록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문제에서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이 없다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그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리스트 인덱스 우리 LST 의료기관에다가 .list라고 입력합니다. LIST
그 다음, 리스트도 마찬가지 행렬을 지정하는데, 행렬이 첫 번째 행, 첫 번째 0, 이 0,0입니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0이 0,0인데, 첫 번째 선택한 값을, 행을, 열은 하나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리스트 의료기관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하는 건 맞는데, 이제 행은 사용자가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값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0,0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자명,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면 누구만 입력되냐면 메디모와 의원만 입력됩니다. 또 등록 버튼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0,0은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첫 번째 열을 의미하는 건데 행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거를 LST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사용자가 선택한 값, 행의 위치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직접 넣지 않고요. 위에다 따로 뺀다면 I, no라고 입력하셔갖고요. 조금 전에 구한, 아니, 작성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안쪽에다가 I, no라고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I, no 변수 사용하기 싫으면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제 내가 선택한 값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으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값이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면 H5셀에다가, H5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의료기관이라고 입력하고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희는 H5셀에다가 의료기관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노도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폼 띄우신 다음에 종료 한 번만 누르시면 여기에 의료기관이라고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